자, 부총리께 질문 드릴게요. 저희가 그 방역 그 수위를 강하게 하면 결국에는 보상을 위한 재정 투입이 확대돼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방역 수위를 강하게 하면 거리두기를 강하게 하면 결국에는 손실 보상을 확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구조가. 그죠? 그럼 재정 투입이 더 돼야 되잖아요. 그게 2, 3위까지는 다 포함이 돼 있으니까요. 아, 그게 아니라 포함이 아니라 추가로 저희가 그 이번 추경에서 여야가 더 요구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 추경안의 일정 구조를 반영을 했는데 더 추가를 요구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자, 많은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어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질병청장님도 그렇고 보건복지부 장관님도 그렇고 현장의 소리를 좀 들을 필요가 있어요. 국민들은 뭐를 이해하지 못하시냐면요. 왜 9시인지 10시인지 저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자, 그리고 업종에 따라서는 자, 호프집, 당구장, 노래연습장 여기는 그 8시 반 넘으면 영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지금 정상적인 저 보면은 여기 가겠습니까? 식사를 하고 8시 이후에 움직여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그 방역 수위를 강하게 하면 영업 제한이나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재정의 투입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통해서 영업 중지나 영업 제한으로 인한 손실 보상에 대한 예산을 차라리 방역이나 의료에 대폭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더 사회 전체적으로 현명하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확진자 수가 늘어났지만은 방역에 대한 패러다임도 확 바뀌었습니다. 이제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중증자 중심으로 이렇게 이행이 되면서 이제는 저는 소상공인에 대한 그런 영업 규제가 저는 오히려 일상에 가깝게 조금씩 이행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시간을 바꿔주세요. 시간을. 그러니까 시간 파악. 예. 저희도 이쪽 경제부처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계속 시간 제한을 푸는 것이 가장 제 일선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이제 방역 당국에서 확진자가 늘어난다니까 이제까지는 상당히 제약이 있었는데요. 저는 앞으로 방역 패러다임이 확 바뀌면서 그 같은 시간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병청장님, 제가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서 손실 보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조금 완화를 해서 어차피 사회 전체적인 비용 측면에서 볼 때 오히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의료 방역에 확충을 해서 사회적인 활동,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논의를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네, 이제 저희가 방역을 하는 목적 하나가 이제 건강 피해인데요. 의료 역량도 지금 확충을 해와서 어느 정도 중환자 역량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그 여지가 좀 생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격리가 너무 많아지면 일할 수 있는 그런 근로자들이 부족해지는 그 필수 기능 유지에 대한 부분들은 또 확진자가 많아지면 제약이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균형을 잘 잡을 건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좀 더 방역 쪽에 투자를 하고 거리두기를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계속 정부 내에서도 고민하겠습니다. 예, 총리께서도 여러 번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제는 패러다임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좀 다양한 분들의 지혜를 모아서 새로운 절차와 제도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는데 국민들이 공감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부분에서 아직까지 국민들이 공감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예, 지금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총리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건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고 제도 개선인데요. 저희 지역에 있는 식당 업주분들이 전화를 많이 주시고 계세요. 그거 중에 하나가 영업 악화 그리고 구인난으로 폐업을 고민하고 있거나 아니면 폐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배달업은 이제 팽창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외식업계는 인력 부족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자, 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느끼는 구인난은 지금 현장에서는 상상 이상이거든요.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영업이익 악화, 그 다음에 단순 노무업종 내 재외동포 고용 제한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데 현장에서는 마치 주 52시간 제도가 문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들을 하고 계세요. 물론 이게 적절하지는 않은데 현장에서 피해 보시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거는 지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제도 개선 문제인데 한번 관계 부처하고 좀 폭넓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뭐 지적하신 대로 이 구인난에 따른 이분들이 이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나마 조금 이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하여튼 저희들 좀 모아보겠습니다. 예, 한번 제도를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